자기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냐면 스스로 자기가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도 여기 자기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개인주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관계주의니까 그걸 인정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어떤 말이 나오냐? 무시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체성이 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턱 쏜다. 한국 사람들은 쏘기 위해서 살아요. 제가 아는 일본 교수가요. 한국에 와서 오래 계셨는데 그분한테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그중에 하나가 한턱 쏜다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래요. 내가 저 뜻을 잘못 알고 처음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한턱 쏜다를 나는 자기가 밥값 낸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맞는데 밥값 낸다는 거?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밥값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날 주인공이 되겠다는 선언이래요. 물론 항상 한턱 쏜다는 거를 그런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턱을 쏜다 그럴 때는 자기가 한턱 쏠 만한 일이 있을 때예요. 보통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승진했을 때,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한턱 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밥값을 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게 한쪽에 한턱 쏜다고요. 정반대쪽으로 극단적인 게 뭐냐 하면 접대할 때예요. 근데 이게 왜 반대쪽이냐 하면 한턱 쏠 때는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날이고요. 접대할 때는요, 내 존재감을 죽이는 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젊은 분들은 접대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접대는 어떻게 합니까? 접대할 때 계산 어떻게 하세요? 밥 먹기 전이나 밥 먹다가 도중에 아, 오늘 이거 제가 쏩니다. 그러면 접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내가 밥값 낸다는데 왜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이 단순히 밥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접대를 할 때는 밥값을 어떻게 내야 되나 하면 밥을 4분의 3쯤 먹었을 때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 하고 나가서 미리 계산해 놓고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식사가 다 끝나고 나갈 때 접대 받는 분이 약간 어색하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게 접대 핵심이에요. 그렇죠.